일단 모험가 길드에 가서 정보를 좀 물어보는 게 어떨까? 유적에 대한 정보는 모험가 길드에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야, 꼬맹이. 모험가 길드 가입을 환영하네. 그럼 무료한 일 때문에 온 거 아니거든? 우리 셀레스티아에서 떨어진 그 8마리 벤시랑 은발뱀의 벤... 아무튼 울트라캡숑 짱짱 신검을 찾고 있어! 뭘 그렇게 따져. 암튼 엄청 센 거. 어쨌든 숨겨진 장소만 말하지 않으면 돼. 그럼 사이러스 씨, 잃어버린 아카디아 유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아카디아 유적이라? 한 번도 못 들어본 장소네. 그래도 정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만약 검을 찾게 된다면 가지고 와서 보여줘. 어? 정보 공유? 아무런 단서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강력한 신검이 숨겨진 장소니까 그럴만도 하지. 어찌됐든 케이아한테 다시 가보자. 수메르로 여행이나 가야지. 돌아왔네. 무슨 좋은 소식 있어? 어휴, 모험가 길드에 가서 물어봤는데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 그야 당연하지. 응? 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뜻은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보물을 찾는 기쁨도 반감되지 않을까? 맞다, 너희에게 알려줄 소식이 하나 있어. 아는 사람한테 지하정보거래소에 가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카디아 유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진짜?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 조급해하지 마.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서 정보원이 우리에게 접촉해 올 거야. 그 정보원이랑 속삭임의 숲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 그럼 빨리 가봐야지. 여기서 뭘 기다리는 거야? 그럼 너희 둘한테 부탁할게. 정말 고마워. 정보 비용은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라고. 본대에 온 걸 환영.
이럴 줄 알았으면 그놈을 안 돕는 건데 괜히 도와줬어. 그놈? 아, 진짜 고마워. 큰일 날 뻔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살았어. 너희가 페보니우스 기사라는 녀석보다 더 든든하네. 별거 아니야. 얘는 여행자라서 매일 다양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고. 여행자? 너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연락책에게 구조될 줄이야. 우와! 그럼 네가 바로... 너희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줄게. 정보상들은 친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 운이 좋아. 근데 원래 케이아가 정보 비용을 내기로 했는데 걔만 이득 본 것 같네. 그럼 잘 들어. 아카디아 유적에 대한 정보는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성에 팔이 6개 달린 거인이 3명 살고 있다. 둘은 신상을 수호하고 하나는 신들의 보물을 지킨다. 이게 끝이야? 정보가 기록된 종이에 이런 그림도 있었어. 여기가 바로 보물이 숨겨진 장소인가? 단서를 얻긴 했는데 또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니. 그래도 여행자는 똑똑하니까 풀 수 있을 거야. 못 풀어도 케이아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딱 봐도 똑똑할 것 같잖아. 생각 안 날 때 언제든지 꺼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가. 고마워.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성에 팔이 6개 달린 거인이 3명 살고 있다. 둘은 신상을 수호하고 하나는 신들의 보물을 지킨다. 대체 무슨 뜻일까? 케이아를 귀찮게 하기 싫으면 너 혼자 잘 생각해봐.
There's the statue. Over here. I believe it's right there at the windmill.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샘물은 그저 겉으로만 열정이 넘쳐 보일 뿐 차갑고 적막할 때 비로소 그녀의 진심이 드러난다. 이번에도 그림이 같이 있네.
또 수수께끼야? 모르겠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페이몬 대뇌 전두엽이 아파온다. That seems cruel. 이따무라. 아무튼 너에게 맡길게. 정 안 되면 케이한테 부탁해봐. 붙여라. 이건 어때? 하! 전기 맛 좀 볼래? 꼭 빠지면 안 돼. 좋아.
쳐. 자. 좋아. 자. 좋아. 하. 후. 후. 하. 아. 후. 하. 자. 후. 이곳의 일곱 신상은 저 몬스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걸 처치하면 신상을 둘러싼 바람 장벽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게으름 피우는 걸
이번엔 내가 졌네. 얼어붙어라. 얌전히 있어. 휴, 드디어 수수께끼를 다 풀었네. 힘들었어. 그나저나 이 보물 지도는 해적이 만든 거라 그런지 역시 참 조잡해. 그럼 이제 역시 나랑 잘 통해. 나도 딱 그 말 하려던 참이었어. 바로 안 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큰일 나잖아. 아, 그러니까 그 케이아가 말했던 보물 사냥단 같은 놈들 말이야. 아무튼 난 그냥 그 검을 빌려서 아니 그냥 한번 구경해보고 싶을 뿐이야. 절대로 천하무적이 되어 먹고 놀고 싶은 게 아니야. 절대. 잡담은 보물을 먼저 찾고 나서 하자. 아카디아 보물찾기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얌전히 있어! 미안. 적당히 해. 너. 이건 어때? I can claim it from any place where I can cook. That's very beneficial. Right.
자부심을 갖는 것이라고.
내게 맡겨. 아카디아 유적은 이쯤 뭔가 평범한 것 같은데? 알겠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곳이 발견하기 더 어려... 철학적이야. 역시 케이아의 할아버지는 위대한 해적이었어. 생쥐가 있나 보네.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 빨리빨리! 보물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양전이 있어. 감기 조심. 막다른 길이네. 보물아, 보물아, 꼭꼭 숨어라. 같이 찾아보자. 너흰 거기까지. 남은 건 내게 맡겨. 어허라, 머리 좀 쓰는데. 안녕? 난 이 보물 사냥단을 대신해서 고맙다고 해주지. 너
이상한데? 우린 분명히 몰래몰래 움직였는데 보물의 비밀이 어떻게 유출된 거지? 흥! 절대 내놈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이 썩은 보물 사냥꾼아! 우릴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나중에 무섭다고 질질 짜지 마. 내가 명령만 내리면 밖에서 매복 중인 형제들이 니놈들을 쓸어버릴 테니까. 그 녀석들은 나처럼 좋은 말로 하지 않아. 기분 좋을 때 초쳐서 미안하네. 네 형제들은 여기 없어. 아마 몬드성의 감옥에서나 그들을 볼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같은 감방 동기가 되거나. 어때? 좋지? 기사단? 우와! 케이아야! 케이아! 저놈이 네 보물에 눈독 들였어! 어서 잡아! 이런 젠장! 보물을 거의 손에 넣었는데! 어허, 보물? 미안한데 사실 여긴 보물 같은 건 없어.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을 텐데 아쉽네. 이제 It was a trap for him. 보물이 없다고? 아, 케이아가 방금 보물이 없다고 말한 거 맞지? 당했네, 당했어. 기사단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니. 도적 따위가 기사님의 머리를 평가하다니.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놈들한테 순순히 잡힐 줄 알아? 이건 뭐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고! 치, 귀찮아 죽겠네. 기사, 빨리 방법을 생각해봐. 어? 그것도 괜찮은 제안이네. 이봐, 알았어, 알았다고! 죄를 인정할 테니까 어서 제발 좀 도와줘! 좋아, 거래 성립. 야근 좀 하지 뭐. 시합해보자.